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외국 곤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대만 여행 중인데요. 대만에 있는 한 매니아 분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직접 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. 와, 너무 이쁘죠, 진짜. 이 친구의 이름은 모호티 멋쟁이 맵시 사슴벌레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잠시 올려볼게요. 와, 오, 굉장히 힘이 좋은 친구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컷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. 와, 뿔이 우리나라의 갱사슴벌레나 뭐 톱사슴벌레를 연상시키는데 이런 요 돌기 부분도 굉장히 멋있고요. 이 친구 특징이 이런 노란색 등무늬라고 해요. 이런 노란색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친구라고 하고, 이 친구는 타일랜드, 태국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합니다. 태국에서 온 종이고요.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6cm 정도 된 것 같은데, 이 종에서 가질 수 있는 크기 중에 굉장히 큰 크기라고 해요. 보통 3에서 4cm 정도로 이 수컷이 자라는 것 같은데 6cm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. 이 친구 재밌는 건 이렇게 건드면은 이렇게 더듬이를 딱 이 속에 있는 애들이, 이 속에 있는 종들이 딱 이런 흔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턱이 이쁘게 이 두께가 잘 나와 있는데, 이 종 같은 경우는 유충 때 만약에 너무 낮은 온도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관리를 하면 이 턱이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. 보통 23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턱이 균형 있게 두껍게 나온다고 하네요. 진짜 너무 이쁜 친구인 것 같아요. 와, 너무 아름다운 종이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번식이 아주 쉬운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. 해외 곤충 중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, 알도 한 20개에서 30, 40개,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낳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아들한테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종이라고 지금 저는 들었고요. 저도 지금 완전 처음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고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파충류 샵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사슴벌레까지 보게 됐는데요. 와,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저번에 찍은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, 보기 힘든 이런 해외 곤충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우리나라도 진짜 언젠가 이 외국 곤충을 좀 키울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제 대부분의 외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나기가 힘들고 또 굉장히 이제 고가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이 친구들을 뭐 막 자연에 방생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이유가 없거든요.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생태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외 곤충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예쁜 아이였고요. 소개해 준 우리 대만 친구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땡큐!